2004년 오디노트가 풍기는 한 서점. 독서는 뒷전이요. 하염없이 점원의 눈치만 보고 있는 수상한 청년.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? 누구나 알 것 같은 이유로 이곳에 상습 출근을 일삼던 그가. 그래, 오늘은 꼭 고백하는 거야. 마침내 머릿속에서만 되뇌인 대사를 머금고 고백이라는 결실을 맺으려던 그 순간. 셋이 고백하자. 등장과 함께 압도적인 존재감, 그리고 산만함을 뿜어내는 이재훈을 닮은 경찰. 제가 경찰인데요. 그 깡패들이 쫓아와서 그러는데 어디 좀 숨을 데 없을까요? 되게 경찰인지 깡패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? 아이고, 어림도 없댄다. 선 한 번 제대로 긋는 선량한 시민과 갑자기 자신의 뒤를 쫓는 깡패 무리. 그는 어쩌다 외로운 싸움에 휘말리게 된 것일까요? 60여 년 만에 우리 곁으로 돌아온 국민 드라마 수사반장 1958입니다. 문파의 귀둥 이 살모사 형님께서 종남시장의 관리를 맡으셨다. 자, 박수. 때는 이른바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였던 1958. 말씀하시죠, 형님. 농대문의 기세를 보라. 종남구도 우리 구역으로 만들자. 시장 하나를 강제 접수한 기념으로다가 동대문파 형 동생들의 축하 파티가 열린 이곳에서 여지없이 산통을 깨고 나타난 초대받지 않은 손. 아, 왜 간판이 안 써 있어? 어이. 어떻게 오셨는가? 가운데 청중아, 똥가고 잡는 거 보니까 맞나 보네. 어삼룡 씨? 우락부락한 아저씨들의 눈초리에도 역대급 기세를 보이는 그의 이름. 살모산 살모산데. 나 종남서 수사일반 박영환입니다. 그 포목점 주인장 했다면서. 3년 연속 경기도 소절도범 검거율 1위. 서울 종남경찰서로 발령난 당일에도 나다 싶으면 수갑 차라 시전하시는 워크홀릭 형사 황천포도대장 영한. 우리 황천 형사님 피똥 좀 싸게 해드려라. 한 발짝만 움직이면 니네가 피똥 싸는 거야. 그에겐 수십 명의 적도 두렵지 않은 비장의 포대자루가 있었는데. 이 안에 독사 30마리가 들어있거든? 덤비면은 다 풀어버릴 거야. 꽁꽁 얼어붙은 싸움판 위로 찐 독사가 기어다닙니다. 순순히 따라오면 그럼 내가 이거 안 풀고 그냥 꽁꽁 싸맬게. 따라갈 테니까 풀지 마, 일단 묶어. 눈에는 눈, 뱀에는 뱀 전술로 손쉽게 살모사 검거에 성공한 주인공. 따라오면 싹 다 풀어버린다. 그러나 용두사미보단 사두사미의 결말로다가 정의의 손찌검을 휘두르게 된 것도 잠시. 지금 뭐 하는 거야? 돌아오는 것은 서장의 불꽃 호통과. 어디 시민들한테 뱀을 부른 새끼야? 시민이 아니라 깡패 새끼들이었고요. 뱀은 불가피한 검거 도구였습니다. 야, 잔말 말고 저 풀어줘. 이 자식을 왜 풀어줍니까? 힘 쭉 빠지는 범죄자의 조기 석방이었지요. 뱀푼 것들 지들끼리 짜고 한 거 아니냐? 깡패랑 상품성으로 안 보이려고. 아니 그 시장 오면 그 쌈짓덩이 챙기죠. 괜히 일 버리지 말고. 됐고 이거는 한 그릇 먹고 가시오. 아니 얼마나 등을 쳐먹고 다녔길래 경찰을 다 대륙 취급하는 거야. 상인들에게는 말 그대로 비난 잔치국수 세례를 받으며 영한이 종남경찰서와 동대문파 간 유착관계를 실감하는 한편, 뒷골목에서는 어디선가 익숙한 일대 다수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는데. 오늘따라 피맛이 참 달다. 맞을수록 강해지는 맷집은 기본 패시브. 기어이 깡패들을 석까지 물어온 이 코리안 좀비의 이름은. 야, 너 빨리 사과드려. 에? 야, 사과는 모자랄 것 같다. 너 그냥 무릎 한 번만 꿇어봐. 정중한 사과 잊지 않는 종남서의 미친 길. 김상순.
찐은 찐을 알아보는 법이랍니다. 그의 등장에 기분이 전환된 영화는 우연히 길에서 보게 된 또 다른 영웅의 다시 한번 정의심 풀충제. 저 몸은 조선 사람이오 서양 오랑캐요? 조랑인. 확신의 힘캐까지 나선 마당에 혹시나 아니라고 할까 본업 천재 신분을 이어가려던 그때. 이걸 언제 다 타는 줄 알았네. 제가 바꾼 코로 탑니다. 그거 다 누군 줄 아냐? 네, 홍천길이요. 코가 웅장해지는 두 미친 개의 두 번째 만남. 이들은 오늘따라 어색하게 퇴근하는 직장 동료들의 뒤를 밟게 되는데. 나 빼고 부린 짓 하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이 정도일 줄이야. 무려 동대문파 우두머리의 사돈의 발촌과 경찰들이 함께하는 신나는 밀수 현장. 우릴 빼먹으면 어떡해. 오늘 밤에 민폐 좀 끼쳐보겠다며 빵하고 나타나신 다이나믹 형사 듀오. 니들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? 훔쳐온 작물도 다시 싣고 얘네 미군 부대로 돌아갑시다. 야, 빨랑 싣고 돌아가자니까. 야, 걔네 이거 없어도 안 망해, 어? 내려놔. 아, 안 갈 거면 서로 싸대고 다 죽든가. 그렇게 일촉즉발의 순간, 갑자기 누군가에게 뒤통수 제대로 맞아버린 우리의 주인공. 바로 믿었던 상순의 배신이었지요. 아니, 적당히들 나눠가지면 되지 뭐 이렇게 말들이 많아. 어? 아니, 뭔데? 어? 야, 뭔데? 까버리면 어떡해. 아니, 그러니까. 아니, 그래서 난 뭐 얼마나 나눠줄 건데? 하지만 이래봬도 주연인데 요대로는 곤란하다며 곧장 벗어난 노선을 바로 잡아주는 동대문파 형님들. 아, 이리 와봐. 결국 현장 검거 실패는 물론 사이좋게 버려진 이들은. 네가 날 왜 까? 선배님 나 아니었으면 황천길 갈 뻔했어요. 미군한 놈이 선배님 대가리 아니 머리를 정조준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선배님 머리에 구멍 나기 전에 뒤통수를 빡! 보통 이런 상황일 때 그렇게들 표현하던데. 생명의 은인? 뚝배기에 얽힌 오해를 풀고 다시 절치부심하여 새로운 목표를 세우자. 아, 우리 반도 쪽수 좀 채웁시다. 아, 보니까 2, 3반은 너 대명인데 우리 반은 달랑 나 하나잖아. 이게 뭐예요? 본격 어둠의 조직을 상대하기 위한 그야말로 어벤져스를 모집하게 되는데. 혹시 다른 일 해볼 생각 없어요? 다른 파에서 왔냐? 경찰 일 한번 안 해볼래요? 한편 전례 없는 영한의 활약으로 말 그대로 긁혀버린 동대문의 최종 빌런 이정지. 어떡할래? 제가 처리하겠습니다. 어느덧 하나로 뭉치게 된 수사 1팀은 그가 뿌리내린 범죄 도시를 바꾸기로 합니다. 자, 과연 우리의 주인공들은 검은 돈의 부정과 비리에 맞서 민중을 위한 형사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? 돌아온 전설들의 골 때리는 수사가 시작된다. 오직 감각과 집요함으로 범죄를 해결하는 이른바 라떼 시절의 주인공들. 이들이 선사하는 통쾌한 전율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오션에서 직접 확인해보시지. 야만의 시대 진짜 형사들의 휴먼 수사극 수사반장 1958이었습니다.